양정희 선생님은 본인이 보육교사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선생님이시고요. 또한 선생님은 주말에도 아이들과 어떤 놀이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재미있게 놀이를 해줄까 고민하시고 또한 생각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정말 넘치고 넘치는 그런 선생님이시고요. 선생님하고 함께 지내는 아이들은 정말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오고 싶어서, 주말에도 오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들로 아이들을 보육해 주시는 훌륭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퇴직하실 때까지 아이파크 샤인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과 함께 일하고 싶은 게 저의 큰 소망입니다. 불교 공유소 힐링 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양정윤 보육교사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끊임없는 노력 끝에 늦은 보육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보육교사가 되고 싶은 많은 선생님들에게 교훈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본인 소개와 함께 재미난 보따리 좀 풀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작년까지 활동을 했었고, 현재는 올해 신설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얼마 전 합격해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양정윤 보육교사입니다. 네. 네. 국공립 보육교사라면 젊은 교사들의 로망 직업이기도 합니다. 아, 네. 50대 중반의 나이에 합격했다고 하니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면접 볼 때 면접까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면접 당시 원장님과 두 분의 면접관이 계셨어요. 국공립은 처음이라서 면접관이 세 명이 돼서 처음에는 많이 떨렸어요. 사실 부족한 이력서를 가지고 면접을 포기할까도 처음에 생각했는데,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를, 이번 기회를 제가 도전을 해보고 싶고, 또한 떨어져도 후회 없게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한 들어가서 면접관님께서 만 1세 친구들에게 읽어준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라고 책을 권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어떻게 읽어드릴까 너무 떨린 그 마음을 잡고 책을 펴고, 그래, 갑자기 세 분이 우리 전에 가르쳤던 친구들이라 생각하고 빗방울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요. 너무 무표정한 그 면접관님들의 표정 속에서 제가 더 떨렸고, 그 부분을 어떻게 웃음으로 승화를 시킬까 하다가, 저희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면접관님께 서연아, 이 빗방울 모양이 어때요? 하고 물어보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서연아? 이랬더니 면접관님께서 깔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조금 면접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졌던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요 보따리가 요만큼 이제 풀리는 것 같은데요. 재밌게 이제 계속 듣겠습니다. 네. 재치 있게 면접을 본 듯합니다. 빗방울이라는 책을 읽었던 그 광경이 지금 스치는데요. 네. 한번 좀 해보시죠. 아, 네. 책을 면접관님 앞에서 읽어주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빗방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연아, 이 책 빗방울 모양이 어때요? 이러니까 면접관님께서 그냥 무표정. 그 다음에 그래서 면접관 한 분을 저희 친구들 이름을 물으면서 서연아, 이 책 물방울 모양이 어때요?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이랬더니 그때서야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분위기가 좀 환해졌던 기억이 네, 납니다. 역시 재치 있는 면접을 본 듯합니다. 식지 않은 만학의 열정이 있었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제 보따리 좀 풀어보세요. 아, 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 아니고요. 6남매 5째로 저는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부모님께서는 농사일을 하시고 그런 중에 아버지께서 그 6남매를 다 가르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을 항상 품고 계셔서, 제가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또 기쁘게도 해드릴까, 그 시절에 말씀을 이 시간에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 너무 농사꾼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는 그 공부하는 순간보다
집에서 농사일을 했던 기억이 더 많이 지금도 몸에 배어 있어서 고추밭 매기, 콩 심기, 벼 베기 여러 가지를 정말 공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농사일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빠가 옛날에는 회수권을 한 달치 끊을 수 있도록 주세요. 그럼 용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학교까지 먼 그 10리나 되는 먼 길을 걸어서 가고 회수권으로 제가 학용품을 사서 썼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아픈 이야기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중학교 졸업 이후부터 장사를 시작하고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은 또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아, 네. 아, 그 당시에는 저희도 고등학교도 시험 받아 들어갔었어요. 근데 시험은 봤는데 붙었는데 형편상 아버지께 아버지 저 고등학교 붙었으니까 보내주세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형편을 생각하니까 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더 나은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서울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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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편이 늦은 공부를 뒷바라지 하셨고요. 네. 또 남편 이야기도 있고 자랑한 게 아직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저희 남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첫눈에 반했습니다. 일단은 첫눈에 반했고 제가 정말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남편을 이렇게 내조하면서 마음 한켠에 정말 배우고 싶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항상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데 여보 당신 할 수 있어. 당신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팍팍.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남편 덕분에 제가 많은 자격증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보육교사가 과정까지 모든 것들을 남편이 뒷바라지를 통해서 응원의 힘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격증이 많다고 했는데 한번 좀 이야기해 보시죠. 네, 처음에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 키우다 보면 아이들 보내놓고 무료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요리사 자격증을 한식을 따고 양식을 따고 그래서 레스토랑 통나무 레스토랑 가져보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땄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조리사 자격증을 통해서 또 가정 어린이집에 조리사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 조리사 일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식습관을 개선해 줄까 하다가 그 재료 하나하나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모양을 쓸어가지고 당근, 오이, 안 먹는 것들을 그런 모양들을 내서 아이들한테 또 전해주니까 또 담임 선생님들께서 우리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들한테 언어 활동이며 이 모든 것이 저기 편식 습관 같은 것도 많이 줄게 되었고 감사하다고 하셔서 또 거기에 또 제가 기운을 얻어서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너무 예뻤어요. 예쁘다 보니까 예뻐하는 모습을 보고 또 원장님과 선생님들께서 선생님은 보육교사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응원을 해주시는데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래 도전 하고서는 다시 보육교사 자격증을 공부하게 됐고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요즘에 또 자격증을 또 많이 땄다고 들었습니다. 시에서. 아, 네. 또 보육교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컴퓨터 활용. 선생님들이 많은 컴퓨터 활용을 많이 도와주게 됐는데 이제는 남의 도움이 아닌 제 스스로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ITQ 한글을 준비하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장애 영유아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저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로서 많은 행사를 또 선보이면서 학부모님들의 인기가 또 많았던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직접 기획한 행사가 기억이 남는 게 있는가요? 기억이라면 어린이들과 해전초밥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제가 했던 모든 활동 중에서 달래내 봄맞이 놀이, 화전 놀이, 화전 부침개 놀이, 또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여러 가지
뭐 계란깨기도 있었고 뭐 네 도토리 부침 요리도 있었고요. 네 뭐 수박 껍데기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네 그리고 계란 껍질을 한 1년치 모아놓은 거를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아이들하고 뿅망치를 가지고 깨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옆에서 네. 양경 선생님을 보면 네. 꾸준하게 학생들에서 어린이들에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네. 평상시에 이렇게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모양입니다. 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아, 어느 곳을 보도 저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즐겁게 놀아줄 수 있는가? 그 생각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웃을 수 있을까? 즐거울 수 있을까? 놀이를 생각하면서 항상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나 양경윤은 어떤 선생님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저 양경윤은 웃는 교사, 웃는 교사, 그리고 엄마 같은 교사. 아 그리고 아, 오고 싶은 선생님을 보고 싶어서 오고 싶은 그런 선생님 교사로 저는 남고 싶고 현재 또 그렇게 저의 좌우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늦게 준비하셨지만 젊은 사람 못지않은 열정과. 네. 또 어머니 같은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선생님이시군요. 가찬의 말씀입니다. 새학기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처음 만나는 아이들이 반응이 이제 궁금하군요.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노하우 한번 비법 이야기해 주시죠. 아, 네. 저 처음에 만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항상 엄마하고 떨어질 때 엄청 많이 울어요. 그 우는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과 서로 교감을 하면서 소통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요. 딱 첫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아. 남편 만날 때도 첫눈에 받아듯이 네. 아이들도 진짜 첫눈에 호감을 줄 수 있는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이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이렇게 품기는 선생님이 아닌 엄마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사의 모습을 항상 생각하고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예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네네네. 원래 아이들이 저의 매력을 아이들한테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저희한테 줘서 그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선생님 역시 예.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과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아, 네. 부족한 저를 예쁘게 봐주신 원장님과 선생님과 많은 학부모님들께 이 자리를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늦게나마 아버지의 소원대로 전문직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무거운 짐 모두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멋진 이미지를 또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행동 때문에 저 또한 큰 상처를 받았고 또한 많은 선생님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교사보다는 더 사랑스럽게 아이를 보살피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영유아기 시기에 언어, 신체, 수리, 자연, 감각, 예술활동 등 모든 분야를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정말 즐겁게 준비하고 있고 잘 담당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그 정서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준비하고 애쓰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으니 가정과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네. 소원이 있다면서요. 개인적인 저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고 싶은 꿈. 그 출연하고 싶은 계기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이런 멋진 이런 모습들을 홍보하고 싶고요. 또한 저희 반 아이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아 선생님이다 하고 좀 환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저도 좀 기대가 되고요. 또한 늦은 나이에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들어서 몇 번을 생각해도 KBS 아침마당에 나온다는 것은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불교 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KBS 아침마당 출연이 꿈인
보육교사 양정윤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